우리 프라이빗 룸에도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결이 달라요. 진짜 직접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는데. 검정 파이터. 와, 완전 너무 이뻐. 안녕하세요. 실시간 런던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헤롯백화점에 왔는데 지금 손에 보이는 것처럼 프라다 특별 이벤트에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희가 오늘 온 거는요, 이렇게 크로코다일 백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이제 특별 이벤트로 샴페인까지 덤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터프의 역시 저희가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가방은 이브닝 가방이에요. 제가 한번 매볼게요. 요즘에 워낙 호보백 같이 이런 게 유명해서 이 아이로 설명을 해드릴 것 같으면 저희 이제 도와주시는 분 헤롯 백화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매볼게요. 이런 식으로 매보면 되게 아담하고 이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정이랑 이렇게 흰색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열 수 있습니다. 자, 프라다 마크 크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밤에 오후에 친구들 만날 때 칵테일 드레스 입고 이렇게 멋진 가방을 두고 가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헤롯 백화점에 있는 VVIP실이라고 제가 아는데, 이 가방 되게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호보백 되게 저희 실시간 언던에서도 많이 나가는 제품인데 여기에 크로코다일을 입혔어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많이 나가는 점은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결이 달라요. 진짜 직접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는데 되게 의외로 굉장히 가벼워요. 제가 봤을 때보다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커스텀을 메이드라고 해서 크로코다일 소재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색깔별로. 이 색깔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색깔을 좋아하는데 검정색도 있고 레드도 되게 섹시한 것 같아요. 이번에 온 김에 이브닝 드레스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와, 이것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Is it crystal? 네, 크리스탈로 되게 만들어진 건데, 오!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사틴 소재인가요? 벨벳. 벨벳에 사틴에 진짜 입으면 되게 날씬해 보일 것 같아.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우리가 근데 오늘 다리아님이랑 저랑 정말 이쁘다고 생각했던 거, 이 제품들 정말 색감이랑 진짜 이건 직접 봐야지 되는데, 그죠? 네. 너무 이쁜 것 같아. 하나하나 한땀한땀 맞아, 한땀한땀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드레스고, 세팅이 진짜 고급스러운 세팅. 맞아, 정말 비싼 세팅. 가격대는 천차만별인데 저희 지금 프라다 직원분이 바로 옆에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보면 만들어지는 데까지 9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와. 네, 그리고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은 여기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완전 탑 시크릿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구매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 가격을 알려주네요. 우리 프라이빗 룸에도 한번 가볼까요? Can we go in? 여기는 또 다른 프라이빗 공간이고요. 프라다의 파이톤. 파이톤 소재로 네, 되어 파이톤 있네요. 소재. How much is this one? This one we have stock. 검정 파이톤. 와, 괜찮다, 그죠? 네. 제가 한번 매볼게요.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 고급지고. 사계절 다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하지만 파이톤, 크로커다일 두 소재 모두 너무 비싼다는 단점이 있죠. 맞아. 가격이 3,000파운드 정도네요. 네. 한국돈으로. 네. 한국돈으로. 450만원. 450만원 정도? 오! 타이니 마이. 너무 이뻐. 제 결혼식에서 입고 싶네요. 이브닝 드레스로. 그죠?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 아마 여기 있는 드레스들은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진짜 맞아 입고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완전 여성미. 이런 소재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신발도 핸드메이드고 여기에 Is it crystal, right? This one all crystal. Yes, yes. 와우. 너무 이쁜 것 같아. 머리띠 진짜 예쁜 것 같아. 오늘 이렇게 저희 그 프라다 직원분께서 초청을 해주셔서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가격대가 조금 나가긴 하는데 이런 좀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다음번에 또 다른 프라이빗 세일이 있거나 또 뭔가 좋은 경험 이벤트가 있으면 꼭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비에 다시 만나요. 안녕.